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2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시게 되면 지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시가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한가 종목은 이제 두 종목, 네 종목, 여섯 종목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장세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일부 종목 섹터들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 빠지고 있다. 현금 보유하셔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수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현재 2575포인트 이 자리 이탈하면서 종가가 마감이 지어지게 되면요. 하락,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현금 보유 계속해서 현금 비중 높여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주도 섹터, 사실은 이제 그나마 지수 방어하는, 하락하는 도중에도 상당한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전력 설비, 그리고 방산, 원전. 이 세 가지 섹터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수는 상승을 이끌지 못했지만 일부 종목들만 움직여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연달아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 내용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후 들어서 확실하게 엔터주 원전 방산. 원전하고 방산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엔터주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거든요. 엔터주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순환매, 섹터가 순환이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리고 오늘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수 자체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도했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시 주요 이슈, 사실은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증시 주요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증시가 이제 주도했던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이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들로 움직이는 정책 관련주?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로 나타나게 됐는데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죠.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4%,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행했던 여론조사의 평균 수치는 해리스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죠. 미국은 우리같이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예요. 선거인단을 먼저 투표를 하고 나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경합한 이 투표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우세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트럼프에 밀려버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펜실베니아를 놓쳤을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10%,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13%, 14% 그 정도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 투표를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주요한 관건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우세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SY 스틸텍만 외롭게 이제 16%, 제가 봤을 때는 1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서방 자유주의를 지켜야 할 미국이 이건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빌미를 준게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어요. 그동안 서방 자유주의 진영을 지켜오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거든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트럼프는 우방국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방국 동맹국 여지없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버릴 거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 끝난다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이 같은 발언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여는 하긴 하겠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국채 차관 너네 돈 빌려. 달러 빌려. 빌려서 써. 빌려서 재건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참여는 안할수 없겠죠. 다만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한발 물러서서 발 빼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바짝 상승할 수는 있겠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가진 못할 거예요. 너돈 내놔. 그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트럼프가 돈안 주면 우린 재건 안 해줘.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전은 확실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인데 미국 자국 보호할 건데 왜 지수가 하락을 하냐? 국내 지수는 하락하냐? 미국 전일 미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여줬어요.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트럼프 관세를 20%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제외한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자급자족이 거의 되는 나라거든요. 식료품, 자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 농산품, 그리고 공산품, 자동차, 비행기, 항공, 무기,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 천연자원도 맘만 먹으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모든 걸 미국에서 자급자족하겠다. 국가 봉쇄를 대륙봉쇄령 내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과거에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 내린 것 같이 미국 가서 미국에 팔아먹으려면 너네들이 미국 들어와서 사업해 이거거든요. 그만큼 자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수요 당분간에 인플레이션이 자극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관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 자금을 풀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겠지만 관세가 답이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국내, 미국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바뀐 지가 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세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자국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할 때, 자국 산업을 키우고 싶은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얼마든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방국도 포함이고. 다만 너네하고 나하고 짬짬이 먹으면 관세 빼줄게. 이런 걸로 딜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만큼 국내 기업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과거 트럼프 정권에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어요. 뭐 바이든도 뿌렸지만, 바이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뿌렸고, 트럼프는 그냥 뿌렸거든요. 이때 찬동을 했던 게 파월의장이었어요. 파월의장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죠.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 올린 사람이 파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죠.
근데 그만큼 파월이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 근데 지금 이제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면은 또 다시 돈을 뿌린다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국내 증시의 반영이 상당수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사실은 없어요. 파커 총재 연설 하나 잡혀 있고요. M2 통화량 공급.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그리고 연준 위원들, 뭐 카시카리 총재라든지 보우먼 이사라든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지금 통화량 조절해야 된다라고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M2 통화량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 긴축, 양적 긴축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M2 쪽은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2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게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2 통화량 오늘 좀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요 일정으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 지금 오늘 시장이며 지금 최근 시장을 한마디로 계속 말씀드리자면 뭐 현금 보유하세요. 뭐 자신감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마주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마저도 우리 개인들이 들어갈 타점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지수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중에 지지선을 이탈을 했지만 다행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금 보유 관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대신 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하단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 보유 전략 그리고 테마주 우선 이마저도 짧게 짧게 길게 들고, 하루 이상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테마주 순환으로 인한, 상승 테마의 순환으로 인한 변동성 때문에 하루 이상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이마저도 안 되겠다면, 진짜 현금보유 혹은 채권.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고민전문가였습니다.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